안녕하세요. M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처음으로 더빙을 해봤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리 아저씨. 어이쿠, 왜 미리 나와 있었니? 택배 올 게 있었거든요. 늘 이 시간에 오시는 걸 아니까요. 아하, 자, 여기 있다. 그런데 이제 미리 나와서 기다리지 마. 왜요? 이달까지만 일하고 은퇴하게 됐단다. 네? 40년이나 근무하셨는데 왠지 서운하네요. 택배업체에서 1978년부터 근무한 제리 볼링 아저씨는 2018년을 끝으로 약 40년간의 근무를 마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택배와 함께 즐거움을 전해주던 아저씨의 은퇴를 매우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은퇴 기념일을 만들면 어떨까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할로윈을 하루 앞둔 지난 10월 30일 마을 광장에 들어선 아저씨는 놀라고 말았는데요. 주민들이 아저씨를 따라 택배 옷을 입고 얼굴 사진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의 은퇴를 응원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몰래 모금한 $4,500, 우리나라 돈으로 약 500만 원 정도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아저씨를 향한 주민분들의 응원 포스터와 메시지를 적는 장면이라고 합니다. 한편 제리 아저씨는 총 40년 3개월 2주 동안 UPS라는 미국 택배 업체에서 근무를 했고, 그중 30년 동안 팔로스 버디스 지역의 배송만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주민분들이 아쉬울만 하네요. 아저씨는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